이렇게 안 떨어져. 아, 몰라. 아, 와! 아, 아, 진짜 아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지금? 아 이거 언제 붙였대? 와! 이제 봤어? 3일 전에 붙인 건데? 아 그래? 몰랐네.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태어나면 우리 이름 옆에 아기 이름도 같이 붙일 거야. 가족 계획은 나중에 차차 생각해보자. 오빠, 지금 나랑 성 붙는 거지? 아이, 귀여워. 오빠, 근데 오빠 내가 왜 좋아? 잘 웃어서? 응? 난 어렸을 때부터 웃을 때 예쁜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 근데 너 처음 봤을 때 웃는 게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또 자주 웃더라고. 그러니까 자주 예쁘잖아. 뭐야 그게. 아, 오빠는 참 신기한 게 무슨 말을 하든 그냥이 없고 다 논리적이에요. 웃을 때 예쁜 사람이 좋다, 내가 웃을 때 예쁘다, 아, 그러므로 내가 좋다 이거잖아요. 아,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도 아니고. 차분한 저와는 다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선정의 모습이 귀여워. 그런데 문제는 너무 논리적이었다는 거? 글로벌이십니다. 한 남성이 강에 빠진 가족을 전부 구해내 연일 스타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오빠, 만약에 오빠네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엄마부터 구해야지. 뭐? 너는 수영 잘하잖아. 우리 엄마는 물공포증 있으셔. 선정이 너가 우리 엄마까지 구해서 나오면 되겠는데? 또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몰라, 다 까먹었어. 아 진짜로 오빠는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질 확률이 몇 퍼센트겠어? 그냥 말이라도 나 구해준다고 하면은 회 가시가 돋냐? 아니 극히 희박한 확률이라도 0%가 아니면은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아 진짜 말은 잘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한 건가요? 누가 안 틀린 말 해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이 정도로 그쳤으면 제가 이렇게 열받지도 않았죠. 오빠, 아, 나 내일 중요한 거래처 미팅인데 어제 너무 아파서 준비 하나도 못했어. 어디 아팠는데? 저 배 아파서. 배가 왜 아팠지? 모르겠어. 막 갑자기 너무 아파서 막 식은땀 나고 속도 너무 안 좋고. 점심에 뭐 먹었는데? 나 친구들이랑 칼국수. 아 이거 칼국수 때문이네. 너 저번에도 칼국수 먹고 배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 이 밀가루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잖아. 오빠, 그게 중요해? 그럼? 아니 사람이 아프다는데 괜찮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 못해줘? 아니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지. 우리 몸은 아무 이유 없이 고장나지 않아. 이상이 생겼을 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거해야지. 그래야 다음에 너가 안 아프지. 그래, 오빠 말이 다 맞다. 조급해하지 말아야지.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선정아, 이 속도는 이 크기와 방향이 포함된 벡터값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속도가 아니라 속력으로 써야 맞아. 인생은 속력보다 방향이다, 이렇게. 집에 갈래. 자기가 뭐 의사예요? 지금 아픈 건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지. 아니면 뭐 과학 선생님이라도 되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알려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요? 괜히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소시오패스인가?
아니 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 둘 다 아니면 대체 뭘까요? 오빠 나 어제도 대리님 때문에 저녁도 못 먹고 11시까지 일했다? 지금이 한참 배울 때긴 하지. 아, 배움이고 뭐고 일을 미친 듯이 투척하잖아. 팀장님이 대리님 시킨 것도 내일, 차장님이 대리님 시킨 것도 내일, 대리님 일도 내일. 아, 내 일은 원래 내 일이라니까. 그거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일은 직접 해봐야 느는 거니까. 아니 그래놓고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나보고 어쩌자는 거지. 근데 그 밑에 애들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 결국 까먹더라. 오빠 지금 내 편이야 대리님 편이야? 아니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그냥 알려주는 거지. 오빠가 판사야? 심판이야? 아니면 뭐 손해사정사야? 혼자만 똑똑하지? 혼자만 잘났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공감을 못해? 지금 회사 일 때문에 화난 건 알겠는데 지금 너 너무 감정적이야. 아니 나 회사 일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이성적인 척 사람 상처 주는 이성절 너 때문에 화난 거야. 우리 헤어지자. 아니 선정아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오빠 너 나 혼자 쓸 것 가라앉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래, 속상했겠네. 이 한마디만 기분 좋게 끝났을 일인데. 고작 그 일곱 글자도 못 해주는 사이. 더는 싫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헤어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고된 하루 끝에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원했어요. 좀 알게 됐어요. 때로는 해결보다는 위로가, 어떤 조언보다는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아니 비슷한 차가 너무 많잖아. 아, 평소에 스티커 붙인 차 보이지도 않더니 요새 왜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래?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고? 왜 있잖아 신발 살라 그러면 길가에 신발만 보이고 가방 살라고 하면 가방만 보이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너의 그 신경이 그 차 주인에게 계속 쓰인다고 그런 거 아닐까? 아닌데 진짜 많은 건데. 아 짜증나. 짜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신경 쓰이는 건 아니고? 아니거든. 아닐걸? 그렇게 신경 쓰이면 가서 떼버려. 그거 붙일 때도 네가 몰래 한 거라며. 차라리 그러면 괜찮을까? 세게 하냐고! 똥발똥발 저기요! 이거 좀 열어주세요, 네?
아 이렇게 무관심히 가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 조용히 하고 좀 앉아 계세요. 에? 아가씨 그 뺑소니 혐의로 잡혀 계신 거니까 그 차주님 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시고 앉아 계세요. 차주분이요? 아 안 돼요. 아 저 그냥 깜빡 갈게요. 네? 그 아가씨 깜빡 아무나 못 가니까 그 앉아 계세요. 아 저 그냥 깜빡 갈게요. 깜빡 아무나 못 가니까 일단 앉아 계세요. 차주 불렀어요? 네? 차주. 그냥 풀어주세요. 제가 다 뜯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오빠 이게 뭐야? And it's forever. Now I know better exactly what I want. 오늘 많이 놀랬지. 이거 먹고 진정 좀 해. 오빠한테 이런 면도 있었어? 이제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렇지. 진정아. 다시 붙을 수 있을까? 뭐가? 하트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Never wanted thoughts that were not mine in my head like porcupines Covering my talk outside the lines What you say don't be unkind Feels like a miracle's what I'm looking for I don't know how to pray Cause I criticize every line going backwards 누구나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다 사랑조차 이유를 설명하던 네가 이유 없는 사랑을 말하게 된 것처럼 없애야 하는 것인 줄 알았던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낙서 가득한 담벼락처럼 남아있는 이곳은 우리의 진흙탕 연애담 You only bounce to the upbeat 라이프타임.